0897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JT입니다. JT는 동사는 1998년 설립되어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동사는 반도체 검사 장비 설계 및 개발 전문 기업으로 자체 생산 설비는 보유하지 않고 외주에 의해 생산함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번인스워터를 개발하여 공급하며 SSD 마줄 테스트 핸들러,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비전 인스펙션 등 신규 설비 개발을 진행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8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검사 장비의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레드 검사 장비, 태양광 장비까지 사업 영역 확장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대시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란, 하이텍, 아이마켓 코리아, LG전자, AP시스템, 유진테크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에도 주요 고객사향 테스트 핸들러, 번인소터 등의 반도체 장비 수주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지급 수수료, 잡비 등 판관비 증가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외화차익 증가에도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 법인세 비용 발생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나 국내 번인소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가운데 주요 고객사의 DDR5 전환에 따른 번인소터 수주 확대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16일 기준 장마감 JT의 시가총액은 89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J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96위입니다. JT의 상장 주식수는 1031만 5500열세 주입니다. J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JT의 퍼은 7.2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5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0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1배, 61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3번지억 원, 112억 원, 15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2번지억 원, 139억 원, 150억 원입니다. JT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8.05% 쌓인이고 유보율은 1156.5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5.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5 더하기 0.6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7.95이며 전일 대비해서 9.91 더하기 1.1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T의 2023년 6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700원입니다.